일요일에도 추위도 이제 마다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네, 사회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저 사회 아닙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회인 줄은 아시고 오셨나요? 네. 네, 그러면 처음 초대되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를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애터미가 도대체 뭔지, 애터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할게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왔고요. 중국에서 온지 지금 한 16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이 들고 나서는 한국에서 이제 생활한 그 시간이 더긴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유치원 교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제가 어떤 기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때 당시는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보람차고 그런 일이었지만은 저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우리의 모든 걸다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행복하게 이제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작정 이제 저희 남편을 따라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이제 오는 당시 이제 환율의 차이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와서 3년에서 5년 정도 벌어간다면 중국에서 정말 재밌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3년에서 5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벌어야겠다. 돈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돈도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적금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써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을 안 써보니까 이제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저한테 왔을 때 이미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고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습관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터미가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이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나가면 애터미 제품이 참 좋고 싸요. 이제 제품이 좋아서 이제 쓰는 분들도 계지만 싸서 쓰는 분들도 많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반면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기준의 차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그렇게 이제 살면서 화장품을 온전하게 다 쓰는 게 사치다. 뭔가 이제 뭐 좋은 옷을 사 입는 게 사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저의 목표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이제 최저가로 구매하는 품질 이런 거안 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제일 싼 거. 이제 그런 걸 당분간 내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저한테 뭐 지장이 있거나 제가 아직 젊으니까 뭐 잘못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이제 애터미를 선택하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나의 기준이 내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이제 애터미를 선택하는 기준, 내가 어떤 제품을 쓰는 기준. 예, 애터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들려요. 왜냐면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더 비싸고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기준에서 선택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애터미를 접하는 그 시점에 저희 가게에 오시는 고객님으로부터 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와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가게에 오신 손님이 전해주셨는데 진짜 그 말이 안 들렸어요. 왜냐면 그때 가게를 차린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이어서 네,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당연히 들릴 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스폰서님이 가게에 제품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이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쓰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게 손님들한테도 뭐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 오시는 고객님들이 제품을 알아보시고 또 제품을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분들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
왜냐면 이분들이 저희 가게 한 번이라도 더 오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팔려 나가는 것도 재밌기도 했지만은 그분들을 관리한 저희 슈퍼 고객의 관리 차원에서 제품을 주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좌우로 주문을 해드렸는데 저희 통장에 어느 날 띵동 하고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주는 이 회사, 나는 제품도 열심히 쓰지 않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 홍보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예, 그게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 자리, 저 뒤쪽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늦게 와가지고 첫 번째로 왔을 때 들었는데 노정구 단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2천만 원을 벌어 가신대요.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요.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벌어 가신다는데 마지막에 생각이 어쩌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저 2천만 원을 벌어 갈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 돌아갔는데 진짜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저희 가게에 100m도 안 되는 곳에 똑같은 가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할게 없으면 저 사람은 저기에다 저 가게를 하지? 너무나도 밉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의지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차리든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이 아, 이러다가 제2회, 제3회 그런 가게가 생기겠구나. 예, 그때 엄청나게 위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두려웠었어요, 진짜로. 주부로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슈퍼 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제 입문해서 뭐 이제 뭐 조그마한 가게를 제가 차렸는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선택, 애터미를 해봐야겠다. 그때 이제 원대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계속 듣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애터미처럼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일을 선택을 한다면 저 일은 슈퍼 일은 정말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중국 슈퍼다 보니까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혼자 먹는 것도 부족한데 두 집, 세집 생겨나면은 나눠 먹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달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한번 애터미를 알아보고 회사를 그만두자.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슈퍼를 봐주면서 얘기를 좀 봐달라. 나는 애터미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남편도 또 흔쾌히 알아보더라고요. 석세스 세미나까지 다 참석을 하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는 전업으로 뛰고 남편도 또그 뒤에서 지금까지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까지 재밌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위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네 안정 넘겨 네 위아래 다안 되네요. 뒤로 한장 넘겨 주실래요? 됐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 위기에 닥쳐 있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체감을 하시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이제 고령화 사회다, 이제 일자리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진짜 알아듣지도 못할 이런 말들이 막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데로 코로나가 덮쳐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진짜로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지금 갖고 와서 살고 있지 않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죠.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을 안 가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곧 입학할 엄마들이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지, 집에서 수업을 하는 건지, 그러면 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호황을 누렸던 여행업계. 주변에 이제 여행업을 하던 친구들이 정말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이 변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발을 못 맞추다 보니까 발을 뭐 맞추고 어쩔 시간도 없었죠. 급격하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제 85%나 여기서 보시면
네, 급감을 했고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온라인 유통이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을 잘안 듣네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지표를 보면은 애터미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추이를 봤는데 2019년부터 24년까지 이제 이런 동향들을 봤는데 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30%씩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글, 유튜브, 지마켓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다.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네들끼리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같이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애터미의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접속하고 또 나의 그 아는 사람들을 같이 접속해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여기에다가 집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은퇴라는 걸 하게 되죠. 60세, 7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남은 이제 30년,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두려워서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2의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 그것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70이 넘으신 나이시지만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희들한테 부담을 줄까 봐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능력이 돼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뭐 200만 원, 300만 원 딱딱 드리면 하지 말라고 이제 할 텐데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를, 부모님의 일자리를 끝내주는 게제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은 우리의 성공을 기다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도구를 통해서 성공을 해서 부모님한테 정말로 이제 안락한 그런 이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러게요. 날씨가 추워서 얘도 말을 안 듣네요. 예, 시간을 줄여야 돼서 제가 지금 조금 건너뛰어서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뒤에 넘겨주세요. 네, 여기요. 네,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똑같은 뭐 유통업이라면은 뭐 그냥 다 유통업이겠는데 애터미가 이제 애터미도 유통업 맞아요. 근데 애터미에서 하는 유통은 뭐예요? 그냥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이잖아요. 시스템 소득.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 때문에 저는 이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끝내보자. 뭔가 이런 생각. 예, 네,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시스템 소득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스템 소득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왔던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봐요. 저도 이런 이 시스템 소득, 예, 그것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애터미는 공급자에서 바로 이제 우리한테로 소비자한테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유통 구조죠.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예, 그러면 애터미의 그 매출 현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애터미는 2006년에 이제 그 방문 판매로 시작을 해서 2009년에 250억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019년에 1조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조를 가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조를 가는데 1년 걸렸고 또 이제 올해는 이제 3조를 이제 찍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눈덩이 뭉치는 데 1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바이오파워로 정말로 이제 크게 그 배가의 원리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애터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막 예, 쭈삐쭈삐 머리가 서는 이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장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24개 이제 나라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런 확산세로 정말 지금은 여기서 이제 1,600만 명 이제 그 회원이 가입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 1억 명까지 노는 데는 정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그 1억 명이 같이 물건을 쓰고 같이 이제 확산한다면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애터미가 1억 불 수출의 탑을 이어서 지금 이제 또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다단계 이제 판매업에서 이제 최초로 이렇게 3억 불 수출의 탑을 받는 이제 이런 회사가 되었죠. 여기 이제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분이 저희 회사 박한길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의 이제 생각이 정말로 이제 다른 것 같아요. 남다른 것 같아요. 요즘 애터미 DNA를 보고 있는데, 애터미는 정말 다르다. 이제 그 유통업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가져다가 마진을 붙여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애터미 회장님의 생각은 물론 이제 유통을 하는 나도 돈을 벌어야지만 생산자도 같이 돈을 벌고 그리고 소비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기업의 목표가 뭐예요? 소비자의 성공. 고객의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그냥 여기서 소비를 하려고 왔는데 평범한 사람이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회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출발점에서 선택을 했을 때 정말로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해머윈 같은 경우 동종업계 지금 7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요즘 이제 그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광고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 광고가 나오기 전이랑 나온 후에 정말 매출이 또 다른 엄청나게 이제 달라졌고 주변에 이제 움직이는 동향도 달라요. 저희도 이제 가게에 와서 해머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보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광고를 했다고 하니까 왜 애터미는 광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광고 비용을 절약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의 돈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때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이제 소진이 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그런 이제 대형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석세스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사업에 이제 도움이 되라고 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해머인만 아니고 올해에는 또 이제 화장품도 광고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날개도 친 듯이 정말로 화장품도 정말 효과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 화장품이 중국 현지에 그 이제 그 수, 저기 뭐지? 세금을 안 붙이고 중국에서 이제 그냥 이제 그 세금이 없는 가격으로 살수 있는 이제 그 정책도 또 나온다고 해서 중국 분들한테도 정말로 이제 좋은 사업에 이제 날개가 돋치는 그런 이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하면 우리 이 애터미 화장품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이번에 세종대왕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상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NEP상 그리고 NEP 인증 그리고 IR52 그 장영실 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장영실 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 이 제품이 대단한 제품인 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15,000원짜리 에센스랑 다른 업계에 십몇만 원씩 하는 그런 에센스가 동일하게 같이 이런 장영실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애터미가 이제 그 12만 건이 등록이 되는 그런 이제 업계에서 세종대왕상 내노라 하는 화장품 업계에 다 거기에 등록이 돼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이제 추첨을 했지만은 거기 안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세종대왕상을 받은 회사는 애터미가 유일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제품
유산균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제 좋은 공법으로 들어갔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부분, 24개월 동안을 그냥 이제 저온에다 보관을 해도 그 안에 있는 균이 죽지 않는. 예, 우리가 유산균을 왜 먹어요? 유산균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그 장은 70%가 이제 그 면역력이 70%가 장에서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시는데, 그 유산균이 먹었을 때 장에까지 가서 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 유산균은 정말로 잘 살아서 유산균까지 잘 건너간다. 예,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300억 마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유통기한 1년이 다 끝나도 30억 마리가 이제 계속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런 유산균의 가격이 5만 2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4개월치가 5만 2천 원이면 한 달치가 13,0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나가서 얘기를 할 때, 다른 회사 타사 제품을 충분히 내가 효과를 볼 정도로 드신다고 하면 2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유산균으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터미의 이 해모힘의 이제 그 변화되는 과정, 포스가 늘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회장님의 그런 이제 사랑도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애터미의 이 해모힘이 애터미에서 진짜 주력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출시가 됐을 때는 백화점에서 77만 원씩 팔리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애터미에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76,500원에 처음에는 30% 결정이 됐었어요. 그 77만 원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00박스밖에 안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회장님이 10만 박스를 팔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격을 한번 책정을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76,500원 30%씩 드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그 후에 48%, 54% 그리고 60%까지 이제 늘어나면서 어때요? 가격은 동일. 예, 포스는 60%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애터미 회사는 진짜 바보여서 이윤을 안 챙겨갈까요? 그 바잉 파워가 계속 커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공동 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익들을 회장님은 고객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포스를 늘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60%에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의 그 생각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량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네, 치약. 치약이 이제 제가 와서 그 얼마 안 있어서 치약에 이제 그 안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그때 당시 모른다 그랬는데, 설마 가격을 안 올릴까? 정말 좋은 성분들을 많이 추가를 해 넣었는데도 그때 당시 가격을 안 올리더라고요. 근데 회장님의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온전 국민이 다 써야 되는, 진짜 빚에 쫓겨 다니는 사람들도 양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게 하려면 우리의 치약은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따뜻한 말을 해주셔가지고 또한번 감동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문화가, 따뜻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안에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할 때 정말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예, 그리고 이제 애터미의 반품률을 보시면 0.24. 이제 1,000개가 팔렸을 때뭐두개 정도가 반품이 될까 말까? 이제 이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제품이 뭐이 안에서 돈을 벌려고 이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터미 제품이 좋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반품이 없잖아요. 이 반품률에서 충분히 애터미의 그런 이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경영 중심, 소비자로 인한 이제 이런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가 그 애터미 몰에 이제 500가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애터미뿐만 아니라 아자몰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아자몰에서 이렇게 한경희 에어프라이어를 12만 9천 원씩 하는 거를 9만 9천 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매를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애터미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이 아자몰에 거의 10만 가지 제품,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면, 근데 그 제품 안에 우리가 구매할 때마다 포인트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자몰이 한국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도 간답니다. 전 세계로 확산이 됐을 때.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 지금은 대륙의 실수라고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많이 했던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예전에는 이제 제품을 잘안 만들었어요. 저도 중국 사람이지만. 근데 그 뒤에는 제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륙의 실수. 정말로 너무나 잘 만들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즘은 더잘 만들어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 왜냐하면 땅이 크기 때문에 먹거리가 당연히 많아요. 근데 그런 먹거리들만 이 아자머리 올려가지고 팔려 나갔을 때그 포인트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먼저 가입되신 분들이 정말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요. 또저 같은 경우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그 문화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회장님의 말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국 사람이지만은 여기 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이제 네, 행운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아자모를 들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시면 이게 여기 이제 SKT 휴대폰, 야놀자, 교보문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자관, 삼성이 왜 미쳤어요? 여기 왜 들어왔어요? 네, 삼성전자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하나카드도 만들었어요. 꺼내 보이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애터미? 뭐 저거 좋아요. 뭐이 얘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게 있어요? 뭐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쇼핑몰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구매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두 가지 제품 가지고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힘들게 했다면 지금 우리는 애터미가 이제 너무나도 쉽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우리가 전달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 좋은 이제 그 경영 마인드가 있는 회장님 등이 없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애터미의 이제 이 사업을 내가 한번 해볼까? 뭔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지?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제품을 써보는 게 애터미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애터미 처음에 몰라서 제품을 안 썼던 게그한 1년 반 동안에 이제 사업을 이제 뒤로 이제 늦추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약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제품부터 정확하게 써보는 거. 우리의 화장대에 화장품이 다 있어요. 우리의 뭐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샴푸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잠깐 밀어 넣으시고 우리의 제품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나 화장품이 있어서 못 써요. 예,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다 쓰고 쓸게요. 그만큼 나의 이제 이 사업이 뒤로 이제 늦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속도. 예, 그 애터미 DNA를 보면서 거기에서 속도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정말로 빨리 속도를 내서 이제 이 사업을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 제품부터 한번 애용을 해보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애용을 하다 보면은 제품에 뭐가 붙었어요? 포인트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모여서 내가 쓰고 좋으니까 주변에 전달을 하잖아요. 언니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이제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먹으면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네, 자랑을 안한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걸 먹었는데 다음에 언니랑 같이 가고 싶고 동생이랑 같이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애터미 제품도 전달을 하면 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 예, 바꿔서 애터미 거로 바꿔 쓰자. 예, 그리고 이제 애터미의 이제 사업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는데 애터미 사업의 그 강점, 특징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제 나누고 갈게요. 첫 번째로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습니다. 애터미는. 근데 이제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는 회사도 많아요. 근데 그 다음 유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지비가 없다는 건 우리 회장님이 과감하게 유지비를 왜 없앴을까? 유지비가 없다 그러면 회사는 어때요? 만약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사는 망하겠죠. 근데 회사가 망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이 회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제품. 그래야지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과감하게 없앤 게 회장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면도칼 경력. 면도칼을 들이대는 심정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인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는 유지비가 없어도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구조 딱두 줄로 시작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인맥이 없는 사람,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인맥이 없겠죠. 예, 인맥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한국 사람의 인맥,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인맥, 또 이제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인맥이 들어와서 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나의 인맥을 그 밑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공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없지만 성공할 수 있고, 말을 못하지만 성공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하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해보자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한 단계 이제 글로벌 원 마케팅, 예,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선에서 이제 설명을 같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원 마케팅 하면 전체 이제 이 애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A사의 제품을 쓰면서 한국에 와서 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주문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입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가입했던 코드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로 가입하고 제품을 구매를 해서 썼는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업을 했던 코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미국 다 가서 이제 그게 똑같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예, 요 부분도 설명을 하고 갈게요. 무한 단계라는 거는 단계가 이제 끝이 이게 끊어놓지 않는 거예요. 만약 10단계, 20단계에서 단계를 만약 끊어놨다 그러면 21단계 밑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 21단계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 근데 애터미는 그 단계를 그어놓지 않고 무한 단계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단계 밑에서, 1000단계 밑에서 누구 하나 이제 뭐 고등어를 하나 사, 한, 고등어를 저녁에 사 먹었어요. 그러면 그 3000포인트가 다 같이 공유된다라는 거예요. 갈비탕을 누가 샀어요? 그러면 그 밑에 산 사람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2600포인트가 다 공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한선. 네. 애터미가 지금 이제 제가 비전을 봤던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저 이재열 총장님 들어오셨네요. 이재열 총장님께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강의를 듣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상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한 단계 뭐 이제 그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만큼 내가 가져간다. 이게 뭔가 이제 합리적인 거 맞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상한선을 그어놨다.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깼어요. 아, 이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안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전에 한 사람이든 지금 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는 사람이든 다 애터미에 와서 그 졸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요. 상한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5천만 포인트에서. 예,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교육 수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후원 수당에는 이렇게 이제 본인 매출이 이제 30만 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좌우로 내가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좌우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래서 좌측에서 30만 포인트, 우측에서 3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되면서 나한테 약 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하우상박 요것만 설명하고 갈게요. 30만 포인트 대 30만 포인트 하면은 약 6만 5천 원이라는 돈인데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5천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5천만 포인트에서 졸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 오고 그리고 이제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해서 요 돈을 받게 되는 건데 30만 포인트에 15점을 줍니다. 그런데 5천만 포인트에는 300점밖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포인트는 166배가 성장을 했는데 예, 점수로는 20배만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하후 상박 밑에는 후하게 주고 위에는 박하게 준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우리도 이 안에서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거. 내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 월급 내가 밥 먹고 다니고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을 이 안에서 벌어갈 수 있는 게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직급 수당이죠. 직급 수당은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에서 이제 발생되는 포인트인데요. 좌우에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됐을 때 나는 그 세일즈 마스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22일 날 그리고 2일 7일 날 이제 지급이 되고요. 요렇게 이제 판매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또 있죠. 그 다음 단계. 애터미어는 모두 7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를 완성하고 나면 세일즈 마스터를 좌우로 두명두명 완성을 하신 분한테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이제 하죠. 예.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서 로얄 마스터. 로얄 마스터부터는 여기 색깔이 지금 색상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그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거의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로 다른 데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죽도록 노력해서 이만큼만한 수입을 가져가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정말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수입을 주겠대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1,000만 원짜리가 저 뒤에서 1,0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저 뒤에서 걸어 들어오면 기립박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 1,000만 원 받으시는 분, 2,000만 원 받으시는 분, 3,000만 원, 우리 단장님이 이제 막 8,000만 원 받아가시잖아요. 너무 많이 계시니까 우리는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저기 지금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1,0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항상 옆에 계시니까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이 되는 일, 우리가 이런 일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임페리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프로모션입니다. 예, 프로모션은 우리가 이제 시공수당을 다 받고 직급수당을 다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따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단계별로 이제 계속 주는 건데 다 받았을 때 우리가 임페리얼 가면 이제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받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13억 6,3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얼추 계산했을 때 10년에 나는 이제 임페리얼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짧은 시간 안에 가는 사람, 긴 시간 안에 가는 사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다 10년 안에는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먼저 성공하신 분들을 봐도 뭐 6년에서 7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겪고 나서 10년이면은 거의 다 이제 성공하는 그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말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한두 번에 그치지 마시고 한두 번 들어서 모른대요. 그래서 네 번, 다섯 번을 꼭 들으시고 나서 정말로 이 사업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시고 나서 정말로 이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 사업을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사업에서 어떻게 이제 성공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성공자분을 모시고 듣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네, 이향숙 본부장님을 모시고 좋은 이제 성공 담화를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2년 만에 제가 이 무대도 올라와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진짜 낯설게 느껴지네요. 저는 스타마스터 이향숙입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들으면 선물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한 여섯, 일곱 분 되시네요. 어쨌든, 오늘 한 30, 40분 동안에 우리 고지현 국장님께서 진짜 숨가쁘게 우리 사장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를 전해주셨어요. 잘 전달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상도 들으셨고, 돈 버는 법, 회사 소개,
또 제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어떠세요? 처음 오신 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회사가? 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스토리를 우리 사장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근데 오늘 제가 좀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여태까지 좀 딱딱한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선물 있어요, 선물. 제가 2년 만에 여기 올라오면서 감개무량 해갖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네 분한테만 주어질 거예요. 빨리 맞히신 분. 제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자, 보시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만 몇 살로 보이시나요? 가깝게 보이신 분, 아니 저 근접하게 맞히신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몇 살? 예? 네? 60? 60 몇? 60? 66? 아, 66. 우리 저기 여자 사장님 나오세요. 아니, 어떻게 한 번에 맞춰버려. 누가 옆에서 뭐 컨닝을 제대로 하셨나 봐. 예, 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다음은 제가 애터미 사업을 누구한테 전달받았을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받으신 분 말고.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에 누구한테 전달받았을까요? 관계. 우리 사장님, 동생. 어떤 동생? 어떻게 알아요? 아, 근데 왜 여기 오신 분들은 무슨 천재들만 오셨나? 아, 단방에 맞춰버려, 뭐든지. 어,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우리 애터미가 기본적으로 글로벌이라는 거 아시죠? 글로벌. 응? 한국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 세계에 30개국 지금 회원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작할 때 해외 인맥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 밑에 회원이 몇 개국 나라의 회원이 참여해가지고 제 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근사치. 근사치. 몇 개국? 아니, 아니. 활동, 제 밑에서 활동한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빨리 건사치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오늘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딱 한 분 남았어요. 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종은 무엇일까요? 빨리 손 들고 신규 손 들고 에? 벤츠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죠? 아, 제가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사실 강의를 하라고 이 자리에 세웠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시간 때우려고 이건 해봤어요. 다음에 이향숙 무대 올라온다 그러면 꼭 오세요. 그때 와서 처음 왔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눈 찌끈 감아줄게요. 아, 제가 이거
벗을까요? 아, 제 너무 있죠. 이게 있으면은 불편해 갖고 아, 말이 안 나와요. 그 모두들 쓰고 계세요? 봉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좀 조심할게. 침은 제대로 안 튀기도록 노력할게요. 네, 저는 애터미를 만난 지가 동생으로부터, 동생이 지금 이재열 총장님이세요. 예, 이재열 총장님 큰 누나예요. 또 누나가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동생을 통해서 애터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저한테 누나 화장품 하나 바꿔 써봐. 그때 저는요 죽을 맛이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화장품은 나한테 사치다. 화장품 얘기하지 말아라. 화장품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해요. 싸고 좋아. 너무 좋아. 아 근데 그 얘기가 거슬리는 게 뭐예요? 화장품 얘기하지 말으라는 게 나한테 사치지만은 화장품 장사를 할 것 같아. 다단계를 할 것 같아.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화장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 뭘 했냐면요. 식자재 납품을 했어요. 우리 이재열 총장님이 그때 식자재 납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도 해먹고 살 게 없어서 진짜 뭐를 해서 먹고 살까 싶고 너무 힘들 때 막막할 때 동생이 저보고 누나, 누나는 운전도 잘하고 그러니까 식자재를 한번 해봐. 나 거래처 없어. 그래서 몇 군데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식자재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몇 군데 가지고 우리 총장님은 그걸 잘 몇 군데를 잘 운영을 했는데 저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그 식당의 사장님들 비율을 잘 못 받치는지 그게 또 소통도 안 되고 그러는지 또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어설프고 그러니까는 그 거래처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또 한 군데씩 늘려본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식당에 다녀봤지만은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고춧가루하고 참기름 뭐 깨 이런 거 김치 이런 거 고춧가루도 진짜 뭐 우리가 그냥 뭐 일반 가정에서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춧가루에도 철학이 있다라는 거다. 처음 알았어요. 아유 내 가장 가까운 형제감들도 식당을 하는데 제가 고춧가루를 그냥 평범한 걸 가지고 들이댔더니 우리는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야. 그럼 뭘 쓴다는 거야? 고춧가루를 안 쓰고 뭘 쓴다는 거야? 정말 그러면서 진짜 너무너무 섭섭해갖고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러면서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를 했냐면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여자 몸으로 낮에는 식자재 납품을 하고 돈이 안 되니까 대리운전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대리운전도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자 몸으로 대리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돈 몇만 원 벌려고 정말 밤이면은 껌껌한 데다가 손님을 내려주고 나면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 헤매고 한없이 불빛도 없는 데서 진짜 울면서 발이 부르터들어 택시도 못 잡아요. 돈 뭐 15,000원, 20,000원 받았고 20% 뛰고 나면은 돈 12,000원, 2,3,000원 버는데 그걸 가 택시를 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냥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감기가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정말 정말 힘들게 살았고 그 이전에도 저는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제가 일찍 진짜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진짜 내가 걔들 굶기지 않는 일을 걔들 학교 고등학교라도 보내는 일이 나의 진짜 엄마로서 책임감을 가질 만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 책임을 다하려고 저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청소서부터 뭐 안 해본 일이 진짜 노점에서 노점 장사니 뭐 보따리 장사니 뭐 별걸 다 해봤어요. 진짜 뭐 정말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너는 안 해본 게 뭐니?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다 많은 일들을 제가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일하다가 기절할 정도로 딱 힘든 일도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 인생은 이러지?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건 가난뿐이지? 진짜 끊고 싶었어요. 정말 끊는다라는 게 난 죽어야지 끊어지나? 가난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피눈물 나는 삶을 진짜 살았어요. 제가 애터뮤지를 시작하기 한 2, 3년 전에 저희 딸 둘이 엄마 집에서 같이 살려니까 숨 막히고 너무 힘들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지만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시집을 가겠대. 둘이가 5개월 만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엄마 집에 사는 게 얹혀 있는 게 힘들고 뭐 집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둘이 다 시집을 간다고 5개월 만에 하나 시집 10월 달에 보내고 나니까 3월 달에 그 이듬 3월에 또 간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막연히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딸 시집 보낸다는데 돈 어떻게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냥 앉아 있어. 뭐가 있어야지. 진짜 친한 친구가 돈 5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거를 쓰고 보내고 축의금 받으면은 돌려줘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돈 500만 원 가지고 큰딸 시집을 보내고 작은 딸은 300만 원 가지고 돈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도 시집을 또 잘 갔어요. 너무너무 사돈들이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딸들이 시집을 가가지고 뭐 시집살이를 안 하고 시부모들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쁨 받고 사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도 이런 좋은 분들이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이제 애터미를 만난 거잖아요. 정말 저는 애터미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고 이재열 총장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남자지만 꼼꼼하고 섬세하고 정말 아무거나 덥석덥석 안 해요. 제가 과거에 다단계를 했어요. 자석료 몇백만 원짜리 그 자석료를 제가 처음에 접했어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끌려가가지고 감금당하고 거기서 그걸 하면서 네 엄마가 야 홍담니 너는 네 엄마가 방판하고 이렇게 뭐 저기 영업을 잘하니까 네 엄마만 데리고 와 이러면서 애들이 꼬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갔어요. 갔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꼼짝없이 걔들한테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는 우리 애는 너무 어리고 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막 그래갖고는 이 사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얘가 한 5개월 동안을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3일 동안을 펑펑 우는 거예요. 집에 가려니까 억울해서 그러면서 야 너 집에 가. 너 대신 엄마가 여기서 성공할게. 그때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네트워크를 정확히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아, 뭐 처음에 우리 얼마나 단순하게 무식하게 뭔 생각한 거예요? 이거 돈 벌려면은 거기에는 제품이 있어요. 물론 자석료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 몇 가지. 근데 이거 사업 자금이다 생각하고 몇백만 원 차라리 팔아주고 그러면서 있잖아 거기서 누군가를 내가 데려다가 또 팔고 이러면서 수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급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직급을 제가 세 단계를 갔어요. DD라는 데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때 당시 제가 우리 이재열 총장님 저기 처남이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처남 때 그 사돈이잖아요. 그분도 왔었어요. 그분들한테 내가 자석료를 팔았다니까. 우리 동생, 여동생, 남편 다 와서 자석료를 샀어. 그리고 사업을 해보겠다 열심히 했어.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게 한 지가요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 남편하고 동생은요 지금도 날 괴롭혀요. 그거 시켰다고 자기네들이 와서 했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내가 생활비 보내주는 거야. 20만 원이라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이제
잘 본인은 와서 뭐 안 하면서 언니 다단계 동생 다단계 하니까는 정말 싫은 거예요 그 동생들이. 그래가지고는 우리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애터미 시작하고 몇 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동생을.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성공을 하니까는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이쯤 막 이 가슴을 헤매파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다 보내주거든요. 야 이거 용돈이라도 해라. 아, 돈 좀 달라 이거지. 언니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그때 힘들게 지금 언니 때문에 힘들게 산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20몇 년 30년 다 돼가는 한 25년 됐겠네요.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와서 언니 동생이 성공했다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슬슬 다니더니 누가 해주나요? 제가 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스폰서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하자고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눈을 맞춰주는 거지 제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어요. 너 아니래도 너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알아먹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사람들 많다. 스폰서님들은 이래요. 저는 그 코앞 속에 들어가려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었잖아요. 그때 당시 50대 중반이었어요. 50대 중반이 넘었어요. 제가 10년 됐거든요. 그때 전 진짜 애터미할 여력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더 진짜 먼저였으니까. 그랬지만은 제가 처음에 다단계라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처음에는요 동생이 얘기할 때 집어치워. 진짜 제가 화를 내고 평생에 진짜 동생한테 이렇게 심한 소리 한번 안 해봤는데 그때 제가 심한 소리도 했어요. 그랬는데 자꾸 저만 만나면 제품 들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뭘 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짜증나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이래 봤더니 무슨 동영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십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온자리연구원에서 개발한 화장품인데 좋은 성분을 100배를 넣어서 500배나 좋은 화장품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동생이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때 스킨케어 6종짜리 하나 76,500원짜리 하나를 들고 누나 이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니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런 거야. 이게 얼만데? 내가 얼만데니까 웃는 거예요. 그때서 제가 화만 내다가 그걸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76,500원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난하나? 제가 옛날에 설화수도 했었거든요. 설화수 방판 3년 하다가 빚만 3천만 원 지고 제가 때려치웠어요. 더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 3년 했는데 3천만 원이야. 거기 20년, 30년 한 사람이 빚이 막 2억 된대. 그래서 무서워갖고 제가 그거 때려치웠거든요. 그때는 제가 설화수 팔 때는 뭐예요? 그전엔 타파웨어라는 거를 13년 동안 방판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IMF 만나갖고 그 제품이 비싸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잘 안 사더라고. 상황 이제 패턴이 바뀌니까 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품 어쩔 수 없이 발라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고객층들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자기야 화장품 이 모르면은 좋은 거 쓰라 그랬지. 야 비싸면 좋은 거야. 제가 이러고 팔았어요. 그랬는데 애터미를 만났는데 너무 싸고 좋은 거 싼 거예요. 좋다는데.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제품인데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일찍 왔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마진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쟤는 그걸 들고 나가서 19만 2천 원? 한 세트에? 네 세트를 타면 한 세트에 7만 6천 5백원씩 줬어요. 그럼 네 세트 사면 30만 6천 원이야. 두 세트만 팔면은 그러고도 돈이 남는 거야. 그럼 두 세트는 공짜. 네 세트를 팔면은 50만 원을 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는 거야. 많은 사람들. 내가 처음에는 설명을 못하니까 영상. 제가 옛날엔 스마트폰 있나요? 없잖아. 그때 VOD라고 하나 있길래 그거를 샀대요. 이재열 총장님이.
야 이거 좀 나 줘봐. 아 누나 나도 필요해. 아 줘봐봐. 내가 많이 가서 팔아올게. VOD를 가지고 가고 그걸 틀어주고 아줌마들 막 모이라 그래가지고 친구들 모이라 그래. 보여주고 야 이런 화장품이 나왔어. 야 너 설화수 쓰잖아. 화장품 한 개에도 20만 원짜리 30만 원 쓰잖아. 야 이거 한 세트 19만 2천 원이래. 얼마나 싸냐. 야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반품해. 쓰던 것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나 두 세트만 줘. 야 근데 한 세트 가지고 가더니 내가 네 세트를 가지고 가서도요 두 세트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건이 없다 그랬어. 주문하면은 내일 갖다 준다 선착순. 그래갖고 그때 제가 몇 개월 동안에 한 달에 화장품만 팔아갖고 한 500만 원씩은 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변희성 총장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양숙 사장님 아 제품을 어디 갖다 다 파는 거야. 누구한테 공짜로 주는 거야. 어디다 파는데 회원가입을 하나도 안 해. 아 됐어요. 저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회원가입 시키면은 비싸게 줘야 되잖아. 나 장사꾼이에요. 나 이거 애터미 하려고 다단계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팔아서 마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아 참 답답해 죽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저한테 막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오신다고 절 보고 그 수지 제가 청량 수지까지 갔어요. 수지까지 옛날에 또 수원에 센터 있어서 수원까지 다녔어요. 그 제가 거기를 갔더니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오셨는데 그때 1800만 원 본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세 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친구 하나는 아침에 나가면은 단품 하나 15,000원짜리를 갖다가 그때 3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3만 원 다섯 개를 단품을 가지고 나가면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면은 그 3만 원씩 팔면 하루에 7만 5천 원 벌잖아요. 그것만 벌고 나 7만 원 벌었다 하는데 자기 당신은 아 이걸 회원가입을 해서 싸게 주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형성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그걸 다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해갖고 지금 한 달에 1800만 원 버는데 친구는 지금도 보따리 아침에 오면 가방에다가 단품 다섯 개 들고 나가서 그거 팔면 자기는 일당했다고 그러고 들어온대. 지금 그러고 다닌대. 응? 친구 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뭐 잘못해. 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고 뭔 얘기를 하지? 너무 비싸게 팔아갖고. 근데 6개월 지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디서 애터미를 들었는지 전화해가지고 누가 그러는 거야. 야 이 도둑년아 이러면서 어떻게 너는 7만 6천 원에 19만 2천 원 팔아먹냐. 그것도 1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야 나는 너 야 너 장사꾼이라고 그러지만 난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멘붕이 왔어요. 어머 이제 이것도 끝났다. 애터미 그만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야 이건 더 하면 안 되겠다. 나 완전히 도둑년 돼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이제 이거 이제 보따리 들고 나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막 너무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만 오면은 전화만 오면 이제 한 5, 6개월 지나니까 주문 전화가 아니라 문제 이제 내가 도둑년이라고 이제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두근 아프라네요.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야 미안해 내가 있잖아 그동안은 나 장사꾼이잖냐 니네들이 그냥 나한테 도와줬다 생각하고 지금 너네들 회원가입을 해 회원가입을 그러면은 내가 싸게 줄게. 그러면 야 진작 좀 그렇게 하지 그랬더니 아 그때는 네가 안 살 줄 알고 네가 말이나 했어? 말도 안 하고 뭐 안 살지 살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그때 이미 지났고 그렇다고 내가 어떡하냐 그럼 너한테 치약 한 줄 줄게 치약 야 치약 한 줄씩 줄게 그러고 막 치약도 주고 뭐 하나씩 더 주고 선크림도 하나 주고 막 이러면서 달래가지고 이제 조금 조용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에 꿍해가지고 저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나한테 안 팔아주는 거야 안 팔아줘.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많아 과거에 제가 다단계를 해서 이미지 안 좋지 또 다단계를 해갖고 화장품을 갖다가 그 싼 화장품을 갖다가 그렇게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지금 완전히 자기들 가지고 뭐 응? 친한 사람들끼리 너무했다라는 이런 이 마음에 그런 게 가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그때 팔아주고 안 팔아줘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애터미 좋은 건 알았고 딴 데서 산 사람도 있고. 참 내가 그러면서 시작을 했으니 인맥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 인맥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이 글로벌로 나간다. 글로벌로 제가 시작할 때 벌써 이미 미국하고 캐나다 글로벌로 나갔어요. 거기 그랬는데 그 해에 일본이 또 나가더라고. 근데 처음으로 일본에 제 좌측에 되실 적에 지금 일본에 국장님 두분 계시죠. 그분들이 어쨌든 그분들을 통해서 일본을 나갔죠. 일본도 제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죽을 뻔했어요. 공항에서 가방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만나면 되겠지 그랬는데 뭐 거기에다 적는 게또뭐 영어로 다 적는데 뭐 어디 호텔을 가든지 집을 가든지 주소를 적어야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전화도 안 되죠. 막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뭐 불편해요.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막 머리가 막 열이 팍팍 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한국 사람 말 한국말 하는 사람 옆에 와갖고 다 해갖고 해결이 돼갖고 이제 나갔더니 가방을 내 것만 하나 저기 어디다 구석에다 놔두고 그 보관함 쪽에다 놔두고 방송으로 이양숙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 여기 있다고 좀 그래 주세요. 그러고는 내려가서 그걸 찾아가고 내가 나갔더니 세상에 기다리는 사람이 2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을 가가지고 저 혼자도 일본을 가가지고 제가 뭔 얘기했겠어요. 거기 가서 뭐 무슨 뭐 제가 일본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그래도 거기 한국말이 소통되는 사람 있으니까 제가 거기 가서 간절하니까 트렁크에다가 제품 두 트렁크를 해가지고 뭐 저기 뭐 화물로 보내고 또 들고 지고 제가 가지고 가면 기본적으로 80kg, 100kg도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누가 주문해서 가지고 간게 아니에요. 저는 씨앗이다 생각하고 그걸 들고 간 거예요. 무식하게 용감하게 가서 아는 사람 하나 보고 가서 거기다 뿌린 거예요.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이요 막열명열몇 명씩 막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뭐 한국에서 뭐뭐 어쨌든 일본에도 살기 힘든 뭐 일본 그 교포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막 투잡 쓰리잡 뭐 포잡까지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가 선물을 주니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몇십 명 오는 거예요. 몇십 명. 금방 일본에 난리가 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제품 한개 내가 손에 준 것만 써보고 거기서 관리가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엄청 좋은 그 고객들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깨우지를 못해갖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일본에도 지금 국장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태국에는 제 밑에 본부장이 두명 있고 국장이 10명 이상 있어요. 태국에는 제가 글로벌로 나간다 그랬는데 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외국에는. 근데 뭐예요? 인맥도 없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도 제가 애터미 하자 그러면 다단계 하자면 다 도망갈 판인데 너나 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제가 지금은 13개국 제가 아까 이렇게 쉬어보니까 제가 아는 소비자층까지 하면은 13개국에 제가 회원이 있더라고요. 이 분당탑에서 오늘 스폰서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글로벌 회원 파트너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좌우로 매출이 70% 이상이 외국에서 일어나요. 이거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한국의 소비자도 못 만들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제품은 좋아가지고 소비자 내가 직접 하는 거는 뭐 팔아갖고 판매사는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팔아서 판매사 했어요. 제가 팔아서 판매사를 했어요. 근데 저 처음에 노정구 단장님 맨 그러시잖아요. 처음에 나는 본부장 1년 만에 본부장 가셨다. 전혀 모르겠어요. 한 3, 4개월 부업을 하다가 스폰서님들이 팀장 간다 국장 간다 그러길래 저는 판매사나 갈까? 판매사가 도대체 뭐야? 제가 이러면서 이재열 총장님이 그때 판매사였어요. 두달 전에 판매사 가갖고 3개월 뒤에 팀장 가는데 나 팀장 갈래. 제가 조직이 있어요? 사업자 없었어요. 소비자들 데리고 나 이거 사업이야.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어. 나돈 벌고 싶어. 간절해. 나 그때 카드 한장 없었어요. 저는 제가 신용불량자였어요. 애터미를 하면서 저는
리더스 클럽에 제가 5년 전에 들어왔어요. 1억 연봉을. 5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10년 했는데 5년 전에 저는 1억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능력 있나요? 늦은 것 같지만은 우리 사장님들 5년 금방 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밖에서. 뭔 일을 하든지 놀든지 시간은 가버려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이더라고. 근데 5년 전에 제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노열 리더스 클럽 작년에 300만 원, 2억 9,700만 원이었어요. 아니 1억 9,700만 원. 300이 모자라서 제가 리더스 클럽 못 들어, 아니 노열 리더스 클럽 못 들어간 거예요. 2억 연봉에. 제가 무슨 능력 있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도 없기 때문에, 아무 스펙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어요. 진짜 제가 밖에 요즘 이렇게 다니면은요, 정말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노점에서 장사하고 이 추운 겨울에 박스 주스로 다니고 예사롭지 않게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은 진짜 내가 뭐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진짜 쫓아가서 내가 담은 돈만 이제 지어주고 싶어. 이렇게 이제 내가 차를 타고 다 지나가다 보면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오면서 내가 제 차가 벤츠라 그랬죠. 제가 시작할 때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똥차라도 끌고 다녀야 됐어요. 레조 15년 된 차 20만 키로 탄 거. 시동이 걸렸다가 오다가 꺼져. 정작 지하차도에서 맨날 꺼지고 그랬어. 그래갖고는 지하차도에서 꺼지면은 거기서 제발 안 꺼지기만을 내가 다 막 마음속으로 비는 거야. 막 분위기 막 있잖아. 이 소리 엔진 소리가 이상하면 지하차도에서만 제발 꺼지지 말아라 이러고 온 거야. 그러면서 진짜 몇 번 꺼졌어요. 그러다 제가 7년 전에 소나타 아니 저기 K7을 제가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K7을 6년 타고 작년에 제가 벤츠로 바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애터미에서 지금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에서는 제가 능력 없는 줄 알고 제가 없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성실했어요. 애터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강의 못해요. 저 강의 잘 못해요. 이후에 올라오라 그러면은 제가 올라와서 할 얘기도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이런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강의하라 그러면 전 못해요. 그러지만은 저는 우리 파트너들 모르겠어요. 제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좋아하겠죠. 제가 바보 같고 무능하다고 크게 불평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보면은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누나 시집가고 제가 과거에 누나도 다단계하다 그랬지 엄마까지 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지하식방에 살지 누나 시집 보내고 지하식방에서 둘이 이러 누워있는데 화장품 한 세트를 갖다 놓고 우리 아들이 내가 들여다보고 발라보고 또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아들이 그 박스를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누가 줬어 그래갖고는 삼촌을 줬다니까는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아주 삼촌을 애터미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스텝 보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등치 크고 키도 크고 홍일표예요. 홍일표 지금 오토 판매사 됐어요. 작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회원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20만 번대.
신의 숫자죠. 제가 달지 않았어요. 우리 누가 다녀라. 이재열 총장님 가입시키는 거예요. 저 가입시키고 우리 아들 가입시키고 딸 가입시켰더라고. 전 가입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날 보고 가입하라 소리 안 하니까 물건을 갖다가 제가 막 팔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유 웬일로 날 보고 가입하라 소리를 안 하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부담 없이 흥얼흥얼하면서 제품 갖다가 팔고 돈 남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다니던 어느 날 그때는 엔가가 높아갖고 8만 얼마 8만 3천 원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이거를 나한테 이게 왜 들어왔지 동생이 넣어줬나 그랬더니 애텀이라고 써진 거야. 그래서 뭐 신기하다 야 나한테 돈 들어왔는데 뭐 애텀이라고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가입시켰지 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입시켜 나 애텀이 안 한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정말 저는 동생이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이 애터미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길을 막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진짜 저하고 같이 붙어서 저희 집 장남인데 정말 동생이 사고치면 안 되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내가 세종시까지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그 앞에 앉아서 침 튀기는 걸 다 받고 듣더니 회장님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가난뱅이들 다 그냥 깨지지 해갖고 막 이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가난뱅이들은 유일하게 부자들 생각을 안 한다 이러면서 막 그 소리를 하는데 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전형반이? 왜 우리를 앉혀놓고 저런 소리를 해? 당신이 뭐 우리를 부자시켜? 아, 내가 보니까 회장님도 회사도 뭐 별 볼 일 없고 막 그때 당시는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자리가 없어갖고 막 무슨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오고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 내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무슨 부자를 만들어주고 뭐 부자들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시간이 많이 됐네. 제가 너무 황당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집에를 와서도 계속 이게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희망이 없을 땐 희망을 가져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처음 봤어. 다른 다단계 회장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엄하게 와서 인사나 하고 사라져버리고 책임감이 없어. 도덕질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어쩌면 자기 얼굴들을 숨겨놓고 도덕질을 빨리 해갖고 나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 내가 과거에 그 다단계 회장들은. 근데 우리 회장님 세상에 여기 양쪽에 어깨에 땀을 범벅으려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내가 진짜 전형반 대단하다. 막 우리 사원을 보니까 저분은 믿음이 대단하신가 보다. 장로님이신가? 거짓말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성공하고 싶죠, 다. 성공을 해야 되려면은 우리 회장님이고 다 리더분들이고 다 성공자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요. 자세. 우리 지금 사장님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다 자세를 갖추신 분들이에요. 응? 방구석에 앉아갖고 막 저 뭐 앉아가지고 화면도 끄고 뭐 그 정도까지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 근데 관심도 없어.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들어도 그만이야.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 나면 뭐 저 스폰서한테 스폰서님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너 하는 짓거리가 사업 안 되게 한다 내가 대놓고는 말 못해도 속으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진짜 대가집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가집을. 우리 사장님들은 이 시간도 대가집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 강의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장님들은 다른 강의보다도 또 있잖아요. 저같이 반팽이 같은 게 올라갔고 성공했다고 떠드는 거 야 이양숙이 야 너보고 내가 야 힘이 난다. 응? 너보고 내가 사업 한번 해볼란다. 너도 했다는데 전 진짜 저 대인기피증이랄까 제가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나이도 먹고
뭐 머리도 안 돌아가고 뭘 보면 듣고 들으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해서 뭐예요? 초창기에는 내 아는 사람들이 야, 할 짓이 없어 또 하냐? 야, 다단계 좀 나나 안 써. 야, 거제 네가 준 것도 너한테 처박아나 버린다. 누구 주니까 그것도 다단계라고 안 쓴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명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 가까운 사람. 야, 내가 살다 살다 이양숙이를 부러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지금 이양숙이가 제일 부럽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잘났어. 응? 이 언니가 최고 진짜 부럽대. 옛날에는 내 지가 더 젊고 이쁘고 뭐 똑똑하고 응? 모든 걸 다 갖췄다. 돈도 있겠다.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10년 동안에 걔들은 인생을 다 어디 뭐 무슨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힘들게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안 하던 알바를 하고 알바 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지금은 그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도 내가 사업하라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 그 애들한테.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응? 파트너들이 누구 이렇게 신규로 다 모시고 오면 그분한테 정말 제가 진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분들 사업시켜서 내가 진짜 그분들 진심으로 돕고 싶지 내 주위에 깐죽대고 나한테 못된 짓 한 것들은 사업한다 그래도 자식들도 막 다 일이 없어갖고 놀고 이 아예 이 저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예? 제가 같이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사람도 있어. 우리 동네 커피 3천 원이야. 못 사. 그럼 내가 두 번 세 번 만나도 야 내가 살게. 난 돈 벌잖아. 집도 있어. 집 있으면 뭐해. 먹고 살 게 없대. 집을 팔아야 된대. 나는 집도 없어. 아직까지. 지금 뭐 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돈이 없으면은 일주일에 뭐 한 달에 두 번 직급수당 나오죠. 후원수당 네 번 다섯 번 나오죠. 한 달이면 수당이 여섯 일곱 번 나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2, 3일만 참으면 돼. 돈 또 나와. 제가 한 달에 수당이 한 천, 한 7, 800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제가 뭐 그거 얼마나 쓴다고 뭐 외국에도 파트너들 후원하라고 뭐 좀씩 보내주고 동네에서도 뭐 허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커피 한잔 사주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요. 그런 데서 기가 살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제일 부럽다. 내가 어떻게 벤츠 탈 줄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 누가 똥차 버리는 것도 그거 안 쓰려면 저 좀 주세요. 제가 이러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차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진짜 우리 사장님들 지금 다른 데 가서 끼우거리지 마세요. 애터미에 몰입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이 시간도 이 시간이 아마 진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우리 사장님들 5년 후에 내가 5년에 나 늦게 됐지만은 능력 없지만 5년 만에 1억 벌었다 1억 됐다고 그랬잖아요. 연봉 1억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애터미라고 생각해요. 제일 쉬운 게 정말 나는 콧노래를 불러요. 진짜 제일 쉬운 게 애터미라고 즐기는 거예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즐기세요. 즐기다 보면은 애터미 얘기 들으면 비전 들으면 회사 소개 이런 거 들으면은 엊그저께도 이것이 혁신이다. 응? 애터미 회사 소개 나왔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다 보셨죠?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야? 정말 이 지구상에 이런 회사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 다단계고 10단계고 이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주머니 안 털면 다행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 넣어주겠다고 고객의 성공을 시키겠다라는 응? 오너의 마인드를 보시고 우리 사장들 진짜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정말
애터미만 오직 바라보고 1순위가 애터미다. 주변 정리 다 하시고 뭐 때문에 내가 애터미를 못해. 오늘 뭐 때문에 못 나와. 오늘 뭐 때문에 참여 못해.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1순위를 애터미로 하시고 3년에서 5년만 하세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인생이 다 바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저는 물러설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좋은 회사를 만났는데 정말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모든 걸 내 대신 다 해주는데 성공 못하면 그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난 그런 생각. 이도구 단장님 맨날 임페리얼님 그러잖아.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고. 저 그 얘기 그냥 노래로 들었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 날씨도 춥고 일요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로 저희한테 다시 한번 비전 주신 이항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일요일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